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마감 시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요, 중국과 홍콩 증시 올려놨는데요. 자, 시장을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던 중국과 홍콩이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자, 중국 당국에서 아무래도 이대로 뒀다가는 너무 시장이 크게 흔들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과는 조금 오도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관보에서 그렇게 발표하면서 좀 달래기 나오니까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홍콩은요, 항셍은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거든요, 선물. 자, 그래서 이 큰 변동성에서 또 파생시장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과 홍콩 큰 변동성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율은 이제 조금 처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0.18% 상승, 코스닥 0.82% 상승입니다. 요 파리 0.82. 아, 웃겨. 그죠? 코스닥이 먼저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20일 이탈하는 1%대 하락인데 0.82 정도 끌어 당겼으니까 낙폭 만에 많이 한 것이겠죠. 내일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다시 20일 위로 올라타면 베리 굿으로 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코스피도요, 20일에 저항권 오늘 정점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중국의 상승은요, 시장을 더 이상 크게 하락하게 만들지 않는 그러한 요인이었다면 오늘은 오롯이 미국 시장과 같이 연동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 9시부터 빠지니까 같이 빠졌고요,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리, 그지? 요, 이제 좀 친하게 지내도 되겠죠? 몇 달 됐으니까. 자, 반등 지금 현재 다우 선물 0.17%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0.09%로 반등 중입니다. 여기가 일봉인데 양호하죠?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은요, 중국과 홍콩의 그 큰 변동성에 크게 반응 안 하는 모습이고요. 스트레이트로 5일 연속 올라오니까 그냥 좀 조정받은 정도다. 20일 양대 시장 다 훼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과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른 것은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 2500억 여전히 사줬고요. 선물도 외국인이 많이 샀다가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해주는 상황. 코스닥을 외국인이 전일은 매도를 했는데 기관 외국인, 오늘 외국인이 사주니까 어떻게 된다?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죠? 기관과 외국인의 힘 중에 누가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힘이 더 강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 업종별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반응 없어요. 반응 없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LG전자와 삼성 전기 잘 봐라 그랬습니다. 전기전자에서는요. 자, 월등히 나은 모습으로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선택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좀 엇갈리는 모습이긴 한데 DB하이텍과 한미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밑에 단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애들은 좀 반등. 워낙 전일 크게 밀렸으니까요. 자, 자동차 약간 지지부진합니다만 자동차 부품 쪽은 최근에 또 양호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조선 양호합니다. 자, 철강이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자, 남북 경협 일부 종목들 계속 양호한 흐름들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자, 메타버스 이거 지금 점상한가 두 방까지 가고 있는데요. 맥스트 그 외에는 비교적 흔들림 나오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관련도 흔들리고,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초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종목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자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농심 아침에 5% 인근까지 갔다가 라면값 인상한다 그러거든요. 한 6% 가까이 인상한다 그럽니다. 자, 갔다가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포인트들 잘 한번 살펴보시라. 자, 방송 맨날 들으신 분들은 그죠? 매수, 매도
매수, 이런 포인트들. 그죠? 매도, 빠지고 다시 돌아설 때 매수, 올라갑니다. 이런 포인트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전고점 인근이니까, 그죠? 한 번에 잘못 넘어가네요. 그런 부분들. 자, 두산 POSL도 강하게 올라탔고 눌려주니까 매수해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고요. 8월 15일 전에는 좀 강하게 안 가지 않을까? 뇌피셜 한번 그렇게 써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네요. 글쎄. 아침에는 짜증 빡빡 부리더니, 그죠? 오후에는 장이 끝나면 조금 짜증 부리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장이 시작되면 신경이 곤두서가 있어서 그래요. 최적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자, SK하이닉스도 못 간다. 그죠? LG전자 양호, 삼성전기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참 지지리도 안 가요. 그죠? 강하게 좀 올라타야 되는데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주가 흐름 별로예요, 현재. 자, 이런 인근에서 추가 상승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는데 참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폭락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참 변중만 울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갈 때가 됐는데,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맥스트, 와우, 이 지금 점상한가 두 방을 따상에 이어서 상, 와, 그 돈들 메타버스 관련된 돈들 일로 다 들어갔나? 그죠? 사기도 쉽지도 않았을 텐데. 자, 나머지 종목들 자이언트 스텝 일단 20일에서 스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그죠? 크게 강세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강하게 치고 올라간 이후에 숭구르기 양상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더 처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강하게 못 가죠. 아직까지 잘 맞고 있어요. 다날이 포인트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그죠? 올라탔고 눌려주고 다시 반등하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양호한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요. 자, LG전자의 분리막 사업을 LG화학이 인수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CJ제일제당 잘 봐라 말씀드렸습니다. 잘 봐라는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뜻과 동일한 의미다 말씀드렸죠. 3% 날라갑니다. 이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기관이 막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음식료 돌아서고 있거든요. 농심도 봐요. 기관 막 사 들어오죠. 음식료 섹터 최근에 강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그룹들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입니다. 수소 관련 다시 이슈 보이면서요. 자, 요파리 이것만 기억해요. 딴 거 말고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평선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상승 이렇게 좀 이력 있을 때 말고 20일 인근 지금 올라탔고 조정받았고 20일 인근이죠.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해도 해야 된다. 꼭대기에 덜렁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자, 효성화학도 반등. 야, 역시 센 놈이 세. 효성 첨단 소재가 저기 위에서 손도 못 대는데 6% 날아가 버립니다.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효성 TNC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좀 나뉘는데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다 봐요. 다 21인근에서 반등하죠. 그죠? 보고 계신 분들 그런 것 같다. 이 포인트 반드시 익혀놔요. 저기가 핵심 포인트 중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와, 숨을 안 쉬었더니 힘들어. 여기 이렇게 저항권역을 양봉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죠. 여기가 뭐로 바뀐다? 저항이 지지로 바뀝니다. 여기 샷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뭐 있다?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께 아침에 살 수 있다도 말씀드렸어요. 올라타고 눌려주는 20일 임금 맞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살 수 있어요.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네 종목은 다 양호해요. 두 종목은 아직까지 포인트 안 나왔는데요. 덥석 산 사람이 좀 있긴 해요.
셀트리온 제약 분명히 제가 방송에 확실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여기서 양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포인트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올라타면 이제 시작하면 될 테고요. 그리고 단타 자신 있고 손절 자신 있는 사람만 여기 인근 오면 하자 했는데 시장이 좀 시원찮고 별로였으니까 그죠? 뭐 샀어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봉도 안 넣어져. 조건에 그렇게 부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이라도 딱 이렇게 양봉 세워갈 때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빠졌다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쪽팔리게 그러지 않습니다. 조건 딱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자, 엔터 쪽에 보면요. YG 플러스가 상당히 크게 밀립니다. 그죠? 자,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고요. 한 번 더 내려오면 사보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만 드리고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 상승 강하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되면서 양호한 상황으로 갔으니까 대체적으로 뭐 양호하고요. 좀 약세는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전광판이 이쪽에 있어서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운송 쪽 HMM 저 방송 많이 들으시는 그죠? 분 아침에 질문한 거 들었죠? 여기 샀습니다. 저는 별로 잘했다 소리 못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여기가 깨지면 나 힘 다 됐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졌는데 앞전 저점 보고 매수해 들어간 것 현재까지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산중공업도 힘 떨어졌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못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주가의 흐름 참 잘 파악하고 추상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혼자서 신나게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렇게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몽이님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조금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해요. 여기를 세게 무너뜨리면 그죠? 안 되죠. 여기 손절 라인이다 말씀드렸고 더 빨리 손절을 하시려면 내일 한 번 더 쳐지면요 손절해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빠지면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핀테크 그죠? 온라인 결제 쪽에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안정 찾으면요 이 정도 박스권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량 많이 안 실었다면 올라탈 때 그러니까 지금 소개를 여기 인근에서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타고 여기 상단 정도 여기가 저항인데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고 밑으로 더 추가로 크게 밀리면 비중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 나왔으니까 손절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젠 손절했다 했습니다. 시젠. 자, 여기서 매수 하자마자 올라갔는데 깨집니다. 손절입니다. 바로. 그죠? 왜? 이거는 빠질 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타죠. 다시 살 겁니다. 다시 살 거예요. 자, 손절.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손절할 거 손절하고 먹을 거 먹어내면 그러면 손절의 폭보다 수익의 폭이 더 많고 손절의 횟수보다 수익의 횟수가 더 많으면요. 누적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순이 아직까지 퇴근을 안 해가지고 댓글을 잘 못 남기는 모양이죠. 그죠? 그런 건 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큰 변동성 가져오고 있는데요. 뭐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이 포지션들 수급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중국이나 홍콩처럼 그렇게 하락으로 보내고 싶어는 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제 안 좋아진다? 예전처럼 이렇게 쌍끌이 매도 막 이렇게 넣으면서요. 이렇게 막 넣으면서 막 그죠? 8천억, 6천억, 5천억 넣고 막 1조 3천억 이렇게 넣으면서 여기를 딱 이렇게 깨죠. 그때 끝난 겁니다. 그죠? 여기를 팍 깰 때 그렇게 매도가 강하게 넣으면 시장이 이제 꺾이는 겁니다. 참 지금 100척 간두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임에는 맞아요. 맞습니다. 바라건대 그러한 흔들림들 잘 이겨내고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타기를 진정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수익도 좀 나고, 그죠? 또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입장에서 더 양호해지는데, 지금 2021년 들어와서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 된 박스권 여기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릴 때 짭 크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수익 내기 용이치 않을 겁니다. 여기 구간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여기 구간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차별화도 벌어지고 있고 상당히 변동성 해외 시장 때문에 같이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추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아까 뭐 모두에 봤습니다만 오늘 미국이 한 번 더 강하게 빵 치고 가기를 같이 한번 바래 봅니다. 자,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일단 방송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방송 안내 보면요. 카페 링크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든 시장에서 경험 많은 닥터K를 여러분들 조력자로 삼으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